지난 이야기. 지난 영상에서 삼척으로 여행을 떠난 후 시장으로 들어가 여러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다. 맛있는 음식들을 경험하고 기분이 좋았지만 그녀를 만족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다. 그런 그녀는 결심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음식을 먹기로 말이다. 사실 전 영상은 이 음식을 먹기 위한 에피타이저에 불과했는데 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삼척에 왔으니까 또 삼척하면 또 회랑 생선조림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회랑 생선조림 먹으러 왔거든요. 여기가 이제 중앙시장에 있는데 이제 시장 돌아다니다가 회센터에서는 회를 먹을 수 있는 곳이 없어가지고 외곽 돌아다니다가 뭔가 그냥 여기가 맛있을 것 같아서 지금 들어가 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럼 가볼까요? 히위고 뿅! 짠! 여기입니다. 오, 여기 사장님인가 보다. 자, 일단 이게 광어가 여러분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 광어 지느러미거든요. 여러분, 횟집 간장은 그냥 간장이랑 다른 거 아세요? 어, 너무 맛있겠다. 회 두께도 너무 좋아요. 와, 나 진짜 근데 그거 있나봐요 여러분, 레이더망 있나봐. 와, 너무 맛있다. 회가 쫀득쫀득해요.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아. 야, 회를 하나, 둘, 셋, 마늘, 고추. 와. 주세요. 와. 이게 생선이 다 뭐 먹어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먹어보면서 한번 맞춰볼게요. 가자미, 고등어, 대구도 들어갔대요. 냄새가, 와. 일단 조림에 밥 좀 먹고 밥 한 숟갈 딱 떠서 무얹어 주고 가자미. 어떡해요 여러분, 너무 맛있겠죠? 와. 와. 치얼스. 광어 지느러미는 기름장에 이렇게 찍어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너무 맛있어. 여기다가 밥 넣고 회 넣고 비벼 먹으면 회덮밥이잖아요. 진짜 술 먹고 싶다. 이거 대구살 되게 꼬들꼬들하다. 대구가 말린 게 북어죠, 여러분? 북어 맛이 나는데요? 아, 이런 거 먹었는데 밥을 너무 많이 먹게 돼.
생선 먹고 조림 먹고 바쁘다. 와, 지느러미 뭉터기. 나중에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연어도 기름장에 먹어요. 어머, 어머요,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양미리? 아, 여러분, 양미리, 양미리, 양미리. 맛있어요? 맛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였으면 술 맛있겠다. 사장님, 기분이라도 내게 사이다에 소주 잔 좀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기분이라도 냅시다, 여러분. 짠! 어디서 이상한 건 본 게 있어가지고. 달아, 달아. 너무 달아. 사이다인 줄 알았어. 아, 근데 여기 회 진짜 맛있게 잘 하신다. 입에 착착 감겨. 와. 마지막인가 봐. 마지막 한 점. 한 점은 간장.
자, 오늘 이렇게 맛있는 광어회와 생선 모듬조림 먹어봤는데요. 이 생선 모듬조림에는 이제 안에 생선이 가자미랑 고등어 말린 거, 북어 말린 거, 꽁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광어는 이제 한 마리 다 잡아주신 것 같거든요. 아까 양 보시면 엄청 꽉 찼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확실히 그 레이더멍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우연찮게 이제 시장에서 돌아다니다가 회를 먹고 싶어서 이렇게 그냥 겉보기에 뭔가 맛있어 보여서 들어왔는데 회가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와, 이 야채비빔이랑 먹는데 예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다음 삼척 맛집에서 만나요.